이낙연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. 친명대 반명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.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이다. 아. 이낙연 대표가 본인은 일찍 귀국할 생각이 없고 내년 6월이 아마 원래 귀국하실 시점인 것 같은데 그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을 밝혀야 될 정도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그룹들이 있구나. 일부는 이미 갔다 왔대요, 미국에. 국내 상황을 보고해드리고 이낙연 대표와 가장 가까운 서른 의원은 올 연말쯤에 찾아뵙겠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이 대표의 행보를 한번 생각해보겠다.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내년 3월쯤 아니겠느냐.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보다 네. 아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말은 3월 달에 조기 기구 네. 새로운 전당대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까.